자, 이번 종목은요, 그린 케미칼입니다. 그린 케미칼.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잠재자산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고 중장기 홀딩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 그리고 붉은 태양이 추천했던 종목, 실질적으로 지금 실전 수익률 2년 동안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은 잠재자산을 보면 안다. 자, 그린 케미칼은요, 지금 잠재자산이 저평가돼 아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고요. 동종목은 화학주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당연하게 매도로 치는 구간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전저점, 자, 2017년도서부터 이렇게 전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한번 이렇게 왔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전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잠시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구간인데 쉽게 추가 돌파는 어렵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두꺼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보면 내가 매수하는 구간이 수익이 나는 구간인가, 아니면 손실이 날수 있는 구간인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운영하는, 세 번째 운영하는 잠재자산 카페에 들어오셔서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지금 이 카페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잠재자산 정보를 아시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자,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4,400원, 4,500원대에서 바로 요 구간에서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 반등을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구간이 지속적으로 올수 있다. 반등권만 오면 매물 압력이 막 터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건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그린 케미칼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